우리도 클럽 가자. 엄마, 엄마는 입국 컷이야. 들어가지도 못해. 그럼 나이트. 아우 진짜. 내 엄마랑 나이트를 왜 가? 나 여행 가. 찾지 마. 나. 나 약속 있는데. 누구랑? 아, 있어. 막 모르는 사람. 오후에 나가? 왜? 세탁기 돌려놓고 나가게. 늦게 나가면 빨래 널고 나가라고. 알았어. 알았어. 하여튼. 아, 좀 보고 하지. 뭘 또 꺼내고 그래. 그냥 같이 돌리면 되지. 아니, 얘네 색깔 빨래잖아. 얘네 흰 빨래고. 야, 그냥 하고 그냥 돌돌이 써, 돌돌이. 너는 물세, 전기세가 아주 우습지. 하, 됐어. 내가 할게. 출근이나 해. 너 또 내가 해. 내가 한다고. 아, 내가. 그러니까 큰 끝 등대만 보러 갔다가 케이블카 타러 가자니까? 케이블카나 타. 그리고 해안도로 드라이브해. 나 한가하게 즐기고 싶단 말이야. 나 며칠 동안 짜놓은 플랜 다 엎었어, 엄마 때문에. 걷기 싫다고! 사진 찍으려고 이쁜 옷 입으면 뭐해? 죄다 운동화만 싸가지고 와, 진짜. 누가 쌌는지. 누가 여행을 오는데 구두로 가지고 와! 운동화 맞춰서 옷을 입어야지 발 아파 죽겠는데! 야, 그만둬, 그럼. 다 때려쳐. 이럴 거면 그냥 따로 다녀. 왜 말려고 하냐?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그럼 오빠 생각은 어떤데? 어? 따로 다니는 거 아닌 것 같다며. 어느 쪽이냐고. 뭐냐? 저분은 보나마나 엄마 편이지 그런 거 왜 물어봐. 아, 나도 알아봤는데 큰 끝등대부터 가는 게 효율적이긴 해. 뭐? 뭐 그리고 케이블카 타고 해안도로 드라이브하고 그러면 되지. 선생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예? 눈치를 갈치국에 말아먹었네, 씨. 엄마! 엄마! 말해봐. 뭐 사왔는지 볼래? 나 오늘 아주 먹고 뒤져버릴 거야. 내일 일은 몰라. 씨. 너 나한테 할 얘기 없어? 있지. 겁나 많지. 난리 났지. 딱 기다려. 하나라도 빼놓기만 해봐 아주. 아,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? 자, 시작은 이래. 본청에 국장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? 승진 심사에 얘가 올라왔어. 근데 얘가 국장 아들인지 뭔지 내가 알 게 뭐야. 야. 아니, 가만 있어봐. 나 지금 얘기 중이잖아. 너 내가 웃음냐? 아주 개똥이지, 내가. 빨리 좀 이쁘게 합시다. 이게 매번 넘어가지고 참아주고 하니까 지 엄마를 아주 호구로 하나. 호구는 내가 호구지. 어떻게 엄마가 내 호구야? 어? 아, 그렇잖아. 내가 엄마한테 호구지. 똥밭에 구르라면 구르고 까라면 까고. 네가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었다고? 하나부터 열까지 지 고집대로 샀냐니? 됐다. 됐어. 엄마랑 얘기해보려고 했던 내가 호구다, 호구야. 마지막 기회다. 말해라. 마지막 기회 좋아하겠네. 엄마는 노트북 썼어? 응. 팬티가 싸길래 잠깐 봤지. 천 원이면 싼 정도가 아닌데? 아, 근데 이거 배송비가 무조건 붙네. 배터리 다 다른 거 아니야? 그런가?
건져주면서 살아. 엄마, 나 지금 집 치우고 앉은 지 5분도 안 됐어. 하는 김에 사와. 10분이면 되는데. 아니 뭘 하는 김에야. 엄마가 사와. 나는 뭐 놀았니? 미친 거 부탁거리 퇴근해서 쉬지도 못하고 쫓아다니냐. 진이 다 빠졌구만. 아니 기껏 집 싹 다 치워줬더니 무슨 미친 거 부탁거리. 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집을 싹 다 치워줘? 나 혼자 사는 집이니? 니는 안 어지러워? 어 나는 안 어지르지. 맨날 엄마 때문에 치우는 건데. 아야 간도간도 이놈의 텔레비 안 보면 그만이지. 갖다 팔아버려 아주. 아씨. 아우. 아 나와. 야 어디가? 운전지 사오라며. 야 왜? 카드도 사와. 쫀디기도. 쫀디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예!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어, 확대가 맞더라고. 어.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. 그게 끝이야? 끝이지 그럼. 더 신경 쓸래야 쓸 수도 없어. 이제 우리 사건 아니야. 경찰이 뭔 말을 그렇게 하냐? 하는 일이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떡하냐. 네가 그러고도 경찰이야? 왜 엄마까지 그래. 내가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. 뭘 어디까지야. 끝까지 해야지.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요. 사건 이관한다고 손 떼라는데 어떻게 그럼. 욕할 거 남았으면 빨리 하고 들어가세요. 거기 애는 없었어? 대여섯 살쯤 되는 남자애. 어떻게 알았어? 걔도 학대야? 왜 애도 있다고 미리 말을 안 해? 미리 말해줬으면 쓸데없이 헤매지 않았잖아. 사람 시끌벅적하게 찾아가면 애가 겁먹잖아. 그럼 그냥 숨어버린다고. 어른들이 막 떠들면서 몰려오면 얼마나 무서운데. 조치 다 했어. 아동보호국에서도 사람들 나왔었고 사건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반은 성공한 거라니까. 아직 같이 살고 있다며? 아빠인지 아들인지 그 개자식이랑 그게 조치냐? 나보고 뭐 어쩌라고? 내가...
신고했거든요. 애기도 무사하고요. 그러니까 그만하시죠. 야! 정신 나갔냐고! 아주머니! 아주머니! 자, 이런 본인한테도 불리해요. 에? 그만하시고 애기 보세요. 이거 놓으시고. 자, 이거 놓으시고. 아. 왜 전혀 냅두고 나한테 지랄이야? 너도 합해야지! 이거 뭔데 감히 내 딸을 때려? 엄마. 정말 이번 애기가 지금 유괴다. 세상 어떤 애미가 애는 나 몰라라 하고 유괴병부터 족치냐? 애가 위험하든 말든 상관도 안 하고 걔 애미야? 뭐야? 여기요. 안 돼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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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빨리 내려! 야, 어디 껴들어가? 어디? 어디 껴들어가? 엄마! 빨리! 나와! 내가 좋다! 엄마! 경찰이지가! 아, 잠깐만, 저 뭐야? 아니, 야! 여자 빠집이니까 막 흥분되고 그러니? 어? 이 새끼 이거 군댕이 더러운 거 봐라 이거! 나와! 나와! 뭐라고! 내 뺏으라고 얘기하지 마라! 봐봐, 봐봐. 증거도 없으면서요. 어, 누굴 도둑으로 몰아? 네가 입고 있는 그 팬티, 그걸 말로 확실한 증거 아니야? 내 돈 주고 내가 산판 쓰라고! 아,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사람 말을 못 믿지? 이거 변태가 아니라 순 또라이 아니야 이거! 들었죠? 들었죠? 나 지금 인격 모독 당했어. 다 들었어 여기 지금. 안 되겠어. 김 소장! 뭐? 이게 아줌마 반스라고? 내 게 아니면? 나는 저 아가씨 건 줄 알고 이씨! 쉬운 새끼다. 드러 새끼! 아파. 왔죠. 나 마중 나온 거야? 어, 진짜! 아, 들어와 봐! 아니, 미쳤어? 아니, 뭐 하느라 이렇게, 어? 택시를 타든가, 우산을 타든가 좀! 어릴 때는 비닐 우산이 1,000원이었어. 그것도 비싸다고. 안 샀는데 요즘에 뭐 3,000원, 6,000원. 미쳤냐? 돈이 남아돌아? 감기 걸려봐라. 그 돈에 몇 배나 더 쓰지. 야, 나 독한 년이라가지고 감기 따위 안 걸려. 속옷 준비해. 어쩌. 어째 김진이.
해봐. 이거 좀 더 넣게. 아유 좋아. 어? 무식었다. 나나나 지금 딱 좋아. 아니야 아쉬웠어. 괜찮다니까 얘 진짜 말 뒤지게 안 된다 너. 가? 야. 응? 우산 갖다 주는 거 몰랐어. 나도 어릴 적에 그러고 살아서. 근데 아까 네가 딱 우산 들고 나타났잖아. 진짜 기분 째지게 좋더라. 고마워. 뭐? 엄마는 대신 욕조에 물 받아놓고 기다려줬으면서. 야, 야 뜨거워, 씨. 야, 꺼, 빨리 물. 아 이게 뭐가 뜨거워? 감기 안 걸리려면 이거보다 더 따끈해야 돼. 나 진짜 뜨거워 지금 완전. 아 이게 뭐가 뜨거워? 야, 야, 어 뜨거워, 어 뜨겁네? 싸움탄 중? 아니거든. 아니긴 뭘 하냐. 엄마 연애 시작할 때 패턴 그대로인데 지금. 내가 그 등신이랑 연애하느니 죽고 말아. 등신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딱 엄마 스타일이구만. 내가 등신이랬니? 그냥 만나. 만나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면 되지. 그렇게 간단한 게. 나 부탁이 있어. 엄마 장례 치를 때 너 울지 마. 네 울음소리 들으면 관 속에서도 벌떡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절대로 울지 마. 알았지? 자.